기가 막히네요. 이렇게 그냥 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라고 생각도 못했어요. 진짜 송정해수욕장에 네. 있는 이 뷰가 다 보이네요. 하늘에 백사장서부터.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좀 나가서 볼게요. 대형 통창 넘어 오롯이 뷰를 감상하기 위해 만든 작은 테라스. 밖으로 나가 직접 바라본 송도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아, 여기다 이제 또 발코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야. 유리 난간을 설치해 내부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전망까지 확보한 테라스.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뷰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보시면 바다 뷰를 그냥 집 안에 그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높은 층고와 그리고 바다로 정확하게 배치해 놓은 이 평면이 있어서 이런 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그렇구나. 최고의 뷰포인트 같네요.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넓게 사다리꼴로 펼쳐 있어요. 네네. 이렇게 아주 잘 보셨어요. 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? 보시면 여기가 송도해수욕장이고 뒤쪽으로 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은 다소 좀 번잡한 풍경이 보인다고 보시면 이쪽은 온전히 바다를 볼 수 있는 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건물 평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므로 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끔 이쪽으로. 이렇게 만들어놓은 방식인 거죠. 그러니까 최고의 뷰 포인트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요. 그러네요. 이쪽에 이제 바다가 훨씬 더 넓게 펼쳐져 보이네요. 최고의 뷰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이기철 건축가. 그런 노력 덕분에 건축주는 송도 바다를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들어오면서 저희가 너무 뷰에 심취해서 안쪽 공간을 잘 못 봤거든요. 다시 들어가서 좀 볼까요? 볼까요? 지나쳤던 이곳은 바로 다양한 손님들이 오고 가는 응접실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 만큼 가장 멋진 뷰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또한 따뜻한 느낌을 풍기는 나무로 만든 대형 테이블부터 언밸런스한 느낌의 개수대까지 그야말로 있을 게 다 있는 공간. 심지어 냉장고까지? 땡! 바로 체계적인 수납이 가능한 팬트리장이었네요. 안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저는 지금 벽면보다 천장으로 눈이 갔어요. 맞아요. 천장도 지금 조형물처럼 다 연출을 하셔서 그 사이사이에 빛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. 네네. 예,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보시면 저희가 바다를 바라볼 때 햇빛이 비치면 바다가 일렁이는 모습들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. 그것들을 실내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천장이고요.